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센트럴 모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선익 시스템, 그리고 세 번째는 시노펙스,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마이크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네, 우선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이 좀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상승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주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좀 눌림목으로 좀 바뀌어진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국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오갔다라는 기대감이 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한국 공장 유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 들어서는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테슬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 또한 내년에 한국에서 좀 준행될 것이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테슬라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점들을 좀 부각시켜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일 3%대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만 상승 출발 시에는 좀 추격 매수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선익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 OLED 장비와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줬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는 XR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으면서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부 차원에서도 메타버스와 OTT 1인 방송 집중 육성 발표를 좀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11월 달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에 마찬가지로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최근 애플에서도 XR이라는 좀 새로운 제품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,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선익 시스템 역시 상승세보다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접근해 나가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센트럴 모텍과 선익 시스템 좀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